저도 놀랐어요. 갑자기 왜냐면 지금 이거 저 핸드폰 아니고 회사 핸드폰인가 갑자기 끊겼어요. 자기 안 자기? 자야죠? 당연히. 저도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먹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없어졌어요. 그래서 뭐지? 이랬어요. 그쵸? 저도 이상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놀랐어요. 저 핸드폰만 이상한 건가요? 아, 모르겠어요. 뭐좀 이따 만약에 또 끊기면 갑자기 없어지면 놀라지 마시고 네, 제가 다시 올라올게요. 그쵸? 저도 아까 갑자기 쑥 없어지고 좀 놀랐어요. 내일 뭐 해요? 내일은 당연히 콘서트 해야죠. 메리 크리스마스. 저요? 근데 아직 그렇게 아직 졸리지 않아요. 근데 아마 밥 먹고 씻고 나오면 졸릴 거예요.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대기실에서 닭갈비랑 그리고 태국시 이쪽에 있는 약간 닭 같은 요리 하나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리고 태국식 카레 그리고 망고밥까지 먹었어요. 아까 대기실에서. 그리고 먹고 지금 두 번째요. 네, 대기실에서 망고밥 엄청 귀엽게 포장했어요. 이렇게 조그맣게 도시락 약간 망고 모양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양이 딱 많지 않고 딱그 디저트 먹기 좋은 양이라서 맛있어요. 저는 지금 태국 음식이야. 저는 저신거 좋아해서 신 거랑 매운 거 좋아해서 항상 동양권 먹을 때그 신고 조금 매운맛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모자 귀요? 보여줄게요. 쭉. 매운 거도 잘 먹는다고 많이 먹으면 안 땡땅? 안 땡땅? 왜안 돼요? 여긴 추워요? 여기는 정말 따뜻해요. 네. 거의 수영할 수 있는 정도 날씨요.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. 그냥 적당히 매콤한 정도. 오늘 생일이에요? 생일 축하해요.
맞아요. 어제 훠궈 먹었어요. 훠궈 정말 맛있었어요. 근데 사실 어제 훠궈 먹을 때 조금 놀랐어요. 그 옆에 분이가 그 이벤트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밖에서 티토 노래 같은 거 듣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서 딱 봤는데 직원들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보고 우와 뭐지? 이랬어요. 제가 궁금해서 재밌다고 생각해서 촬영했는데 잠깐만. 뭐 이런 노래 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밖에 딱 봤는데 친구한테 춤추고 있어요. 그래서 영상 그냥 안 보여줄게요. 혹시나 그네어그 얼굴도 지원 나오니까. 그래서 푸니가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뚜뚜뚜뚜뚜뚜뚜 이러고 있는 거야. 아저씨昨天我去那个去那个 重庆老火锅，然后突然外面就是响起了一阵那个就是，就那有点像那种抖音那种感觉的歌曲，然后我好奇就一看，然后发现一堆那个，哎，应该不是科目三啊，就那个就一堆那个，就是那个工作人员在那边跳舞，就大概是就是。就这样的歌，就类似于这样的感觉的，然后，我靠，哦，就不给你们看了，因为我怕那个，对，就是拍到那个工作人员的脸，就不太好。反正挺有意思的，그 엑소 선배님의 첫 눈이요? 그거 원래 티토 전에 웨이브 라이브 할 때, 아니 웨이브 라이브 할 때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 그 왜냐면 그 처음에 매니저 저한테 보여준 그 베이징에 있을 때 매니저 저한테 그 영상 보여줬었어요. 근데 그 약간 좀그 약간 뭐 올드튠 같은 거 약간 걸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엑소 선배님 노래인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보다가 원래 베이징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날 시간 놓쳐서 못 찍고 이제 한국 와서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타이밍 안 맞았어요. 저는 딱